안녕하세요. 4월 18일 경북일보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전유진길 만들자는 타이틀에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이름을 내세운 길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대구에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서울 종로에는 송혜길, 강원 양구에는 소지섭길, 인천에는 유현진 거리, 충남 예산에는 백종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내세운 길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리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되는데요. 경북 포항에는 인기 트로트 스타 전유진 가수가 있습니다. 2020년 편의 중계에서 우승했으며 TV조선 미스 트로트2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었으며 두터운 팬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시청률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며 부르는 노래마다 최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전유진의 고향인 동해 해안길에 조성하여 전유진 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한 기부도 많이 하고 최근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영상도 출연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는 전유진 가수입니다. 꼭 아름다운 동해 해안길에 전유진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